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은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공부법 문제가 이제 최근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답이 막 여러분들 막 계산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어렵다 이렇게 쉽게 느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갖고 좀 잘 봐둬야 돼요. 알았죠? 약간 뭐지? 새로운 느낌의 문제? 보면은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ABC가 있대요. 점 ABC가 있는데 거기서 평면 알파에 대하여 ABC와 평면 알파까지의 거리 중 가장 작은 걸 D알파라고 한대요. 거리 중 가장 작은 거예요. 이렇게 한대요. 어디까지의 거리? 평면 알파까지의 거리. 근데 두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알파는 AC와 만나고 BC와도 만난대. 둘이 만나고요. 나 조건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알파는 AB와 만나지 않는다. 근데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평면 알파 중에서 D알파가 최대가 되는 평면, 맥스가 되게 하는 평면을 베타라고 한대요. 됐어요? 문제가 뭐냐면 A, B, C라는 세 점이 있대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A, B, C. 이런 식으로 A, B, C가 한 점, 이렇게 세 점이 있거든요. 근데 평면 알파가 지나간대요. 뭐가 지나간다고요? 평면 알파가 지나가는데 선분, 이게 선분이에요. 선분 A, B, C를 다 연결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얘는 선분이고요. 직선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걸 직선이라고 해요. 그 정도는 알고 있으시죠? 자, 끝이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직선. 얘는 여기서 딱딱 끝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선분. 평면 알파가 지나간대요. 근데 A, C랑 B, C랑 무조건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럼 AC랑 BC랑 무조건 만났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평면 알파가 어떤 식으로 지나가는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만나면서 지나가겠지. 그쵸? 이렇게 탕탕 탕탕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됐죠? 근데 만나긴 만났으면 좋겠대. 근데 선분 AB랑은 만나면 안 된대. 얘랑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된다 안 된다?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됐죠? 중요하신 거 맞죠? 이런 상태예요. 그 중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그때 A부터 이 평면까지 거리, B부터 이 평면까지 거리, C부터 이 평면까지 거리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리를 D알파라고 한다. 이게 문제의 스토리예요. 됐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느낌상 뭐가 제일 작을지 모르겠지만 얘를 제일 작다고 한다면 이게 D알파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평면은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겠죠.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가도 안 만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지나가도 안 만날 거고, 이렇게 지나가도 안 만날 거고,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런 걸 만족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평면 중에서 D알파가 최대값이 되게 하는 평면을 하필이면 베타라고 하지. 뭐라고요? D알파가 무슨 값을 갖게 한다고요? 최대값을 갖게 하는 평면을 베타라고 한다 라고 해놓고서 지금 문제가 이제 쭈르륵 있습니다. 기니가 됐죠? 기억 딱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평면 베타는 세점 ABC라 해지는 베타는 ABC 지나는 평면과 수직이다. 니은 베타는 AC의 중점 또는 BC의 중점을 지난다. 되죠? 잠깐만 잘 봐봐요. 우선 어차피 여기 AB랑도 만나고 AC랑도 만나니까요. 잠깐만 이렇게 해봅시다. AB, AC, AC를 이렇게 그어볼게요. 약간 여기 B는 지금 잠깐 생략한 상태예요. 됐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평면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갈지 이렇게 지나갈지 이렇게 지나갈지 이렇게 지나갈지 하면서 여기도 지나가면서
그렇지? 지나갈 거래요. 이해하시는 거 맞죠? 평면이 지금 이 평면이 지나가는 거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봐. 됐죠? 이렇게 평면이 지나갔다고 한다면 여기에 수선을 내려요. 됐죠? 여기에 수선을 내려요. 이렇게. 그럼 이게 d알파야? 이게 d알파야? 예를 들면은? 위에 게 d알파야. 왜냐면 제일 작은 값을 d알파라고 하자! 문제라고 돼 있어요. 문제. 됐죠? 이게 d알파인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이 d알파가 최대가 되는 평면을 뭐라고 한다면 베타라고 한대. 그럼 이 d알파를 조금은 키울 수 있겠지. 평면의 위치를 변경한다면. 평면의 위치를 살짝 변경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변경하지 말고 좀 그냥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살짝만 이쪽으로 와볼까요?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면은요, d알파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얘랑 얘와의 아이고 안 돼. 얘와의 싸움이라고.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수직? 그죠? 근데 얘가 길어요? 얘가 길어요? 얘가 기니까 얘가 짧은 값이 얘가 d알파가 되겠지. 근데 이 d알파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계속해서 커질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계속해서 커질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커지겠다. 이런 느낌이 지금 멘트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C가 있어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잘 봐. 이게 이 점을 지난다고 쳐봐. 느낌상 지금 얘가 점점 이러면서 딱 어느 정도는 와줘야 되겠습니까? 파란색이? 지금 딱 절반 정도는 와줘야지 d알파가 이만큼 해가지고 이 길이 같아가지고 둘 다 채택할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제일 큰 d알파가 될 거야. 얘네 중에서 작은 걸 d알파라고 할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커질 땐 여기까지는 가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러다가 얘를 살짝 다시 열로 넘어가 버리잖아? 그럼 이게 더 길어지니까, 다시 뭐가 더 길어지니까? 얘가 얘에 비해서 더 길어지니까 이땐 이게 d알파가 되는데 이 d알파는 얘에 비해서는 작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어디에서 멈춰야 돼? 중간에서 멈춰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이걸 읽고 해석을 했었어야 됐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해되는 거 맞지? 지금 제일 짧은 d알파가 노란색 중에서 짧은 건 얘가 d알파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더 길어지게 평면을 이동시킬 수는 있을 거 아니야. 평면을 좀 이동시켰어. 그러면 이제 핑크색끼리의 싸움 봐봐. 그러면 여기서 짧은 건 얘인데 이걸 d알파라고 할 거고요. 얘도 d알파라고 할 건데 누가 더 d알파가 커?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그때 평면끼리의 싸움은요. 더 크게 하는 평면 베타 얘가 살아남는 거라고요. 이런 알파들은 되게 많은데 크게 하는 걸 베타라고 하자 이런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점점 커지다가 어느 정도까지 와야 돼? 이거와 이거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까지는 와야겠다 이런 느낌 오시죠? 여기까지는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잠깐만 그 상태에서 봐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C예요. 이거리랑 같아졌어요. 이렇게 딱. 근데 평면 파란색이 아까 전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은 되는 거 맞죠? 됐죠? 어? 이 d알파, 이 d알파보다 똑같으니까 이 d알파는 똑같을 거야.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 d알파를 좀 더 키우는 방법은 뭘까? 이 중점은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d알파가 점점 해갖고 커질까?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된 거 맞아요? AC를 지나는 평면이 있어요. 지금 AC 하나만 내가 선분을 데리고 온 거야. AC를 지나는 평면이 있는데 d알파를 한번 둘이 싸움을 붙여봤거든? 그러니까 딱 느낌이 뭐냐면은요. 절반에 왔었을 때가 d알파를 제일 크게 쓸 수는 있겠다. 됐죠? 그러면 이 중점을 지나는 상태에서, 뭐를 지나는 상태에서? 중점을 지나는 상태에서 d알파를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수직인 거죠. 무슨 소리냐면은요. 얘를 살짝만 더 수직에 가깝게 살짝 이동을 해볼게요. 이 정도. 되는 거 맞아요? 그럼 그때 d알파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요. 이게 d알파가 될 거고 이게 d알파가 될 거야. 그럼 이 흰색에 비해서 노란색이 더 커진 거 맞아요? 그러다가 띠리리릭 쓰다가 평면이 하필이면은 AC와 뭐가 되도록? 수직이 되도록 확 지나간다면 뭐가 되도록 지나간다고요? 수직이 되도록 지나간다면 이것 자체가 d알파가 될 거고 그쵸? 이거 자체가 d알파가 될 거니까 제일 커질 거라고. 그러니까 평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그쵸? 근데 각들이 막 이렇게 옹기종기 막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제일 최대가 되는 d알파가 되게 하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수직으로 만나야지 제일 커지겠다까지를 해석을 했었어야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됐죠? 그래갖고 그때 d알파 베타는 A, B, C랑 지나는 평면과 수직이란데 이거를 확인 좀 해볼게요. 아이고 모르고 동그라미를 쳤네요. 됐죠? 댕겨 망겨? 됐죠?
그러면 AB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ABC를 지나는 평면을 이 칠판 평면이라고 합시다. 무슨 평면이라고 할 거라고요? 칠판 평면이라고 할 건데요. 이 중점을 지나면서 이 선분에 뭐였으면 좋겠다고요? 수직이고 이거에도 뭐였으면 좋겠어요? 수직이다니까 지금 ABC를 지나는 평면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직이 되도록 평면 베타는 무조건 지나갈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평면 베타가 어떻게 될 거라고? AC에도 무슨 직이고? 수직이고 얘한테도 이렇게 되면 수직이잖아. 그냥 이렇게만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평면 생각해봐. 이렇게 됐죠? 어? 그리고 수직 수직이 될 거니까 이거 맞아요? 기억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니은입니다. 베타는 AC의 중점 또는 BC의 중점을 지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이거의 중점 또는 이거의 중점을 지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지금 얘 뭐를 지나야 된다고 했어? 최대값이 되려고 하면 중점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웠던 문제라니까요. 기하학적으로 해석해야 돼서. 니은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안 된다 나는. 됐습니까? 마지막 디귿입니다. 디귿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것 때문에 공간좌표에 들어왔어요. 그냥 단어는 A가 몇 콤마 몇 콤마 몇이에요? 2콤마 3콤마 0. B가 몇 콤마 몇 콤마 몇이에요? 0콤마 1콤마 0이고 C가 몇 콤마 몇 콤마 몇이에요? 2콤마 마이너스 1콤마 0이죠. 근데 D 베타는 점 B와 평면 베타 사이의 거리랑 같다. 우선 보세요. ABC는 여기서 딱 이거 점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니까 Z값이 몇입니까? 0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Y 평면상에서의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습니까? 됐죠. 근데 2,3을 찍어보면은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이라고 한다면 2,3이라는 점은 여기 A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B라는 점이 0,1,0이니까요 여기 있을 겁니다. 그렇죠. 1이라고 할 거고 여기가 B라는 점이 있었을 거고요 B 됐죠.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2,-1,0이니까 X값이 2고 B, 이게 마이너스이면 여기에 있겠네. 그렇죠. 이렇게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게 뭐라고요? 2,-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C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를 연결한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거 맞죠? 이렇게 됐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그리고 이걸 딱 보니까 지금 이 길이를 구해보니까 뭐냐면은요 여기 0,1이거든요? 거리를 구해보면은요 4 루트 8 맞아? 그리고 이거 거리 구해보면은요 4 아니죠? 4니까 루트 8 이렇게 될 거고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거리 구해보면 0이고 여기 거리 구해보면 몇이에요? 4니까 제곱하면 1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인데 제곱하면 얘 나오네. 여기 직각인 것까지 이런 특수한 삼각형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만 이쁘게 다시 구할게요. 그러면은 직각이등변 삼각형 이게 뭐라고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직각이등변 이렇게 딱 되도록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됐죠? 지금 되니?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D 베타는 점 B와 평면 베타 사이와 거리가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져볼게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게 뭐야? 이게 A고 이게 C고 이게 B잖아요. 근데 AB랑은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AC랑 BC랑은 뭐예요? 만나야 돼요. 여기랑은 만나면서 그쵸? 여기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평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됐죠?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됐지? 여기 중점 그럼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이게 루트 8이면 이게 반팀이겠죠. 2분의 루트 8이겠지 뭐. 루트 2겠죠. 굳이 말하자면. 됐죠? 그 상태인 상태인데 지금 뭐냐면은요 D베타라고요. D베타를 고르려면은요 지금 이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돼. 그러면 얘 VS, 얘 VS, 얘 VS 싸우는 거예요. 되는 거 맞아? 제일 짧은 게 누구예요? 제일 작은 걸 D 알파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베타까지 해서 D 베타는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테타? 같죠? 같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이 거리나 다 어떻겠어요? 같겠죠? 지금 좀 달라 보이는데 이 거리나 똑같죠? 왜냐면 중점 연결 정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 길이는 다르겠지만 이것까지 거리랑 이거는 똑같겠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은 점 B와 베타 사이의 거리래요. 점 B와 베타 사이의 거리는 그냥 이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다 이래가지고 디귿이 같아요 해가지고 기니 D가 다 맞는 아주 계산은 하나도 없는 그쵸? 논준기하학이라고 하는 갈게요. 부해방정식이에요. 준비됐어요? 9시면 아직 택도 없어요. 그냥 농담한 거야. 농담한 거예요.
구의 방정식이에요. 구의 정의가 뭐냐면은요,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이제 다라네. 근데 어디 상에서? 공간상에서. 공간상에서. 어디 상에서요? 공간상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중심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중심이 중요하고, 이렇게 생긴 걸 구라고 합니다. 괜찮은 거 맞죠? 그래서 구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다?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역시 중요한 건 중심과 그쵸? 중심과 반지름이 되게 중요해요. 구에선 알았죠? 항상 중심은 몇 코마 몇 코마 몇이에요? a,b,c고요. 반지름은 뭐예요? r. 이 정도까지만 잘 알고 있으시면 돼요. 알았죠? 구에서 중요한 두 요소는 뭐라고요? 중심과 반지름. 돼요? 안 돼요? 됐죠? 이 상태인데요. 세상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잖아요. 얘를 다 전개할 때도 있어요. 뭐 할 때도 있다고요? 전개할 때도 이렇게 있어요. 전개해서 나타낼 거예요. 그럼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 이렇게 나오는 걸 일반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심과 반지름도 잘 찾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래갖고 중심 찾는 걸 내가 어떻게 빨리 찾자고 했냐면 2분의 a. 그렇죠. 반띵하면서 부호를 바꿔라 이랬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a고요. 마이너스 2분의 B고요. 잘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C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됐어요? 반지름의 제곱은 어떻게 찾자고 했냐면요, 얘를 제곱 제곱하면 돼요. 뭐냐면 4분의 A 제곱 맞아요? 더하기 얘는 4분의 뭐예요? B 제곱.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4분의 C 제곱. 여기까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그런 다음에 상수항을 빼라. 뭐를 빼라? 상수항을 빼라. 그래갖고 딱 이것까지만 잘 정리해두면은 반지름도 조금은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시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네.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으로 8개로 나뉘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이 정도면 펼쳐지죠? 이렇게 띡, 띡 하면서 띵띵띵띵 다 보이죠? 그쵸? 제 8분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다 보이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그럼 이쪽 공간, 저 뒤쪽,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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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총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근데 지금 8개가 있을 건데, 과연 이 구는 몇 개의 공간을 지나갑니까? 라고 문제 물어본 거예요. 아, 지나가는 거야? 안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부분의 개수예요? 몇 개 지나가겠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 중요한 두 요소는 뭐냐면은요, 마이너스 2, 3, 4 중심과 반지름 루트 24니까 2루트 6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는 거 맞아요? 됐죠? 이렇게 삘에 의존하는 거죠. 딱 보고 마이너스 2, 3, 4를 찍어요. 마이너스 2, 3, 여기 X축, 여기 Y축, 여기 Z축이면은요, 마이너스 2, 3, 4를 찍을 텐데 마이너스 2는 당연히 여기 있겠네요, 뒤에. 그쵸? 맞아요? 그 다음에 3, 한 이 정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4는 한 이 정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괜찮죠? 이거 찍을 때 막 찍지, 툭 찍지 말고요. 툭 찍으면 2루트 6이 얘를 뚫고 지나갈지 아닐지 되게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야, 문제는 알죠? 딱 그거라고, 공간 능력이 뛰어나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봅시다.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들 삘대로 해봐. 자, 중심이 여기 있어요. 이 정도에 있어요. 근데 반지름은 2루트 6인데요 과연 얘는 여기 우선 한 개는 무조건 지나가네. 이 뒤쪽, 그쵸? 칠판 뒤쪽 무조건 지나가는데, 자, 여기 앞에도 침범하고, 이 아래쪽도 침범하고, 여기도 침범하고, 여기도 침범하고, 여기도 침범하고, 여기도 침범하고, 다 침범하면은 여덟 개. 그러니까 반지름이 무진장 컸더라면, 그죠? 근데 반지름이 되게 스몰 티켓다 하면 딱 한 군데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막 커지다가 여기 탁 여기 지나가면은 뭐 두 군데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과연 여러분들의 공간 간접 능력으로 다섯 개 지나요. 다섯 개. 다 지나? 네. 2루트 6이면 충분히 커? 마음에 들어, 이 정도면? 우리나 너무 크다, 쓰야. 어, 왜? 잡았어. 1분만 내려보세요, 1분만. 1분만 진짜 기다려요? 네. 아니, 기다려주신다는 거 같아. 어,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난 그림 그리는 중이에요, 그냥. 아, 이게 때문에 깔린다. 어? 뭐야? 7개다. 7개다? 어? 6개다. 안 돼! 내일은 전 5개예요. 아, 잠시만요. 5개. 5? 나 이거 옛날에 쓰는 거 안 달라서. 여러분들의 공간 능력을 뽐내세요.
좀 점을 좀 더 정확히 보라고 내가 도움 준 거야. 더 안 보여? 이런 거예요. 몇 개요, 몇 개? 그렇잖아. 이런 문제, 사소한 문제 한 개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런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딱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직육면체를 꼭 쓰세요. 알았죠? 직육면체. 구가 나오고 뭔가 접한다, 뚫고 지나간다, 면을 뚫고 지나가는지 접하는지 뭐 축과 접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항상 직육면체를 이용하세요. 구를 저 동글뱅이를 그대로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동글뱅이 그렇게 완벽하게 잘 그리기 힘들잖아요.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도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래갖고 여기에 구를 그려갖고 지나갈까 안 지나갈까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됐죠? 근데 반지름이 2루트 6이잖아요. 반지름이 뭐라고요? 2루트 6. 만약에 반지름 2루트 6이 잘 봐. 지금 얘 뒤쪽에 있는 점인 것 정도는 돼야 돼. 아무리 공간 능력이 없더라도 얘가 이 칠판 뒤쪽 면에 있는 건 이해하시는 거 맞죠? 마이너스 2니까. X좌표가. 이 뒤쪽에 있는 얘가 과연 이 X, 뭐야, YZ평면을 뚫고 지나올까 아닐까는 딱 이 길이가 결정할 거거든, 이 길이가. 왜냐면 이 길이가 반지름보다 길면 못 지나와, 저 뒤에서. 근데 반지름이 얘보다 길다면 툭 뚫고 지나 앞으로 나올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 정도 되는 거 맞아요? 네. 재미없어도 따라와야 된다고. 근데 이 길이가 몇이냐면 하필이면 딱 몇이야? 2죠. 2잖아. 2잖아. 2니까 2루트 6보단 짧아. 그러니까 2루트 6은 무조건 여기 뚫고 지나와서 여기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쪽도 하나 지나가는 거 맞는데, 그쵸?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쪽도 지나가는데 이 앞에 여기도 지나갈 거야. 얘로 판단한 거야.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지나갈지, 요 뒤쪽에 아래쪽 지나갈지 생각해 볼게요. 무슨지 알아요? 뒤쪽에 아래쪽? 여기? 됐죠? 근데 이 길이가 판단하겠지. 이 길이가 근데 몇이야? 4죠? 근데 이 길이가 4인데 얘가 루트 6이 2.3딩딩딩딩딩딩 이게 될 테니까 얘는 4 넘어 안 넘어? 넘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도 뚫고 지나가. 넘는다고요? 2 곱하기 2.3딩. 그럼 4.3딩이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얘 뚫고 지나가 안 지나가. 그러니까 뒤쪽에 이쪽도 지나가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쪽도 뚫고 지나가는지 봅시다. 이 길이가 몇이냐면은 3이니까 당연히 지나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선 앞으로 뚫고 지나갔고 아래로 뚫고 지나갔고 왼쪽으로 뚫고 지나갔고.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현재 이미 4개. 그치? 이미 4개예요. 그쵸? 아직까지 아직까지 누가 이길지 몰라요. 됐죠? 됐죠? 그러면 9개, 8개 공간. 그 다음에 잘 봐요. 이 앞쪽으로 잘 봐. 이 앞쪽으로 넘어오려면, 공간이 8개라고. 이 앞쪽으로 넘어오려면, 얘를 딱 뚫고 지나가면 여기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 길이를 뚫고 지나간다면 여기까지 침범할 거야, 아래쪽. 되게 천천히 하고 했는데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됐죠? 근데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몇이야? 2죠? 그러면은 2랑 4랑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요, 4에다가 16도 하니까 루트 20이죠? 루트 20은 뭐예요? 4, 5, 20이니까 2루트 5죠. 그럼 2루트 5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크죠? 얘가 그러니까 조금 더 크니까 조금은 더 뚫고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구라고. 그러니까 아래쪽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 그러니까 지금 뒤쪽 지나가고 아래쪽에 뒤쪽 앞쪽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지금 여기까지 지나간 상태예요. 됐지? 5개.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됐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도 지나갈까 궁금한 거잖아. 위쪽에서 여기 뚫고 지나갈까? 이쪽? 이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럼 이 길이가 살짝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 길이가 궁금한데 여기가 몇이냐면 3이고 2. 이건 뭐야? 이거 2 아니야? 2. 2고 3이니까 9에다가 4 더하면 루트 13이잖아. 네. 루트 13은 얘는 4, 6, 24, 루트 24니까 제가 더 길잖아. 그럼 얘 여기까지도 뚫고 지나와서 지금 9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쪽도 지나가고 이쪽도 지나가는 상태예요. 괜찮지? 네. 맞죠? 그러면 지금 다 지나갔네, 결국. 아직까지 여기까지 다 지나간 거,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아직 하나 남았잖아, 이쪽. 밑에, 저쪽 밑에 남았잖아요. 그렇죠? 저쪽 밑에가 지나가는지 확인하려면은요, 이거 확인하면 되지 않아요? 자, 여기 뒷면에서 여기까지 이거를 뚫고 지나갈까? 이거 궁금한 거야. 맞잖아, 이 뒷면 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갈까? 이거 궁금한 거지. 아까 전에 여러분들 말했던 3, 4. 그러면 여기가 지금 4, 9. 여기가 3이니까 여기 몇이야? 5인데, 이 길이가 이거 5를 넘어, 안 넘어? 안 넘죠? 그러니까 안타깝게 이쪽은 안 지나가. 뒤쪽에 이렇게 있으면 이 뒤쪽 여긴 안 지나가. 여기 봐야 돼. 여긴 당연히 안 지나가는데 그것도 굳이 내가 방금 점처럼 직육면체로 다 해결하자면 이거 아니야?
이 대각선 만모금이라고 하는 대각선의 대각선. 그러니까 이거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네. 얘가 몇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루트 얘 몇이야? 3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4제곱 아니에요? 그럼 이거 몇이에요? 거리 구하면 9에다가 13에다가 16 더하면 몇이야? 29예요? 이렇게 되면 얘보다 당연히 어때요? 커져. 그러니까 저기까지 못 침범하네. 여기까지는 그쵸? 여기까지는. 그래갖고 여기 안 지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됐죠? 그래갖고 지나가는 거는요, 이쪽 지나가고 이쪽 지나가고 동의하시는 거 맞죠?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갔고 여기까지는 지나갔어요. 그쵸? 이 앞까지도 지나갔고. 그럼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기 두 개는 안 지나가고 됐죠? 이해 되시죠? 그럼 몇 개 지나간다? 여섯 개 지나간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지금 감각적으로 하려면 머리 뿌개지거든요. 여기 한 별거 아닌 문제가.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구간하는데 뭔가를 뚫고 지나간다, 접한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딱 이렇게 직면체 그리기지만 하면은 약간 뭐라 그러지? 편해져요. 알았죠? 뭘 그리자? 직류면체를 그리자. 이렇게 해갖고. 이건 모든 교과서에 실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표 공간에서 몇을 지나고? 1, 2, 3을 지나고요. x, y 평면, y, z 평면, z, x 평면에 접하는 구. 자. 구에는요, 총 두 종류의 구가 있습니다. 구에는 무슨 몇 종류의 구가 있다고요? 두 종류의 구가 있는데 축에 접하는 구와 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가 있어요. 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는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몇 개 있겠습니까? 여덟 개가 있습니다. 총 몇 개 있다고요? 여덟 개가 있어요. 왜냐면 저기 여기 지금 공간이 여덟 개로 나뉘는 건 알고 있죠? 이렇게 이 정도는 펼쳐지는 거 맞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이 앞쪽, 뒤쪽, 왼쪽, 띡띡띡 총 8 까먹었다. 2 곱하기 3? 아니 2에 4제곱? 평면에서 우리가 4사분면이라고 하고 얘는 8분 공간이라고요. 알았죠? 뭐라고요? 8분. 8분. 지금 시간이 딱 8분이에요. 그리고 8분 그래, 공간을 8분할했다고 하고 8분 공간이라고 해, 알았죠? 그래갖고 1, 2, 3, 4, 5, 6, 7, 8 공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8공간으로 나뉘어요. 그러는데 지금 얘가 9에 접하는, 동시에 접하는 거는 여기 1공간에서 접하는 거 하나, 2공간에서 접하는 거 하나, 이렇게 해갖고 총 8개 나오는 건 맞겠죠?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어요. 8개를 싹 다. 뭐를 외울 수는 없다고요? 8개를 싹 다 외울 수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내가 1공간에서만 해드릴게요. 뭐만 해드린다고요? 1공간. 1공간에서 동시에 접하려면 봐보세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정육면체를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선. 왜요? 된 거 맞아? 자,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은요, 이게 중심이 될 거예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중심이 될 거예요. 근데 평면에 접하는 거야? 구에 접하는 거예요? 평면에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접하는 거고 이렇게 접하는 거고 이렇게 접하는 평면, 얘를 반지름으로 하고 얘를 반지름으로 하고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구 아니겠습니까? 네.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이 길이랑은 다 똑같아야지 접하겠지. 네. 그러니까 동시에 접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정육면체여야 돼. 얘가 됐지? 네. 정육면체여야 되고요. 이 길이를 내가 잠깐만 뭐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의 좌표는 A,A,A라고 1공간에서 쓴 거고, 2공간에서는 x좌표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 a라고 될 거고, 3공간에서는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그거는 너네가 해야 된다고. 내가 다 못 적어준다고. 이해되시죠? 이 상태인데, 그러면 나 이제 뭐 무슨 지름만 알면 돼요? 반지름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반지름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a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게 반지름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에 동시에 접하는 구는 대표적인 게 이렇게 생겼어요. 난 무조건이라고 안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지름이 A니까 됐죠? 그래갖고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어렵죠? 그래갖고 그림 그리는 걸 좀 연습을 해야 돼. 뭐야? 하품이야? 누구야? 하품 하나 찢어진 거 아니야? 현찬이야? 아니요, 채영이가 해놓고서 현찬이 떠넘기는 순간이었어요. 아, 진짜요? 아니, 돼요? 됐죠? 그래가지고 봐봐요. 아니. 뭐야, 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1, 2, 3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구는 잘 봐요.
잘 봐요. 계획이 취향 중. 이거 하나랑. 저기요. 어머. 이렇게, 아이고. 좀, 저게 좀, 뭐야? 좀 잘 다르게. 뭐 한 거야, 너? 야, 현찬이가 저렇게 중종으로 말한 거 처음이야. 왜라고? 괴롭힐래?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구는요. 얘도 있고요. 잘 봐요. 얘도 있고 누구도 있어? 큰 것도 있죠. 그리고 구가 두 개가 나와. 알았죠?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는 몇 개 나온다고요? 두 개 나와요. 그리고 이 두 개 나오는 것도 그림 잘 그려놓고요. 두 개 나와요. 좀 이해 됐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1공간 써야 될지 2공간 써야 될지 그러니까 8개 중에서 뭘 써야 될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지나는 점이 알려줘요. 근데 하필이면 얘는 되게 심플한 문제가 나왔는데 지나는 점이 몇 코만 나왔어? 그러니까 얘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코마라고 나왔어봐. 그럼 얘 조심스럽게 플러스 A로 바꾸시면 돼요. 얘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나왔어봐. 얘 조심스럽게 플러스로 바꾸면 돼요. 셋 다 마이너스로 나왔잖아요? 그럼 얘 조심스럽게 다 뭘로 바꾸면 돼요? 풀풀풀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됐죠? 중심이 저쪽 세 개 있었을 테니까. 저쪽으로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그잖아요. 그잖아요. 여기가 중심인 건데 여기에 구가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 1코마, 2코마, 3 얘를 지나는 뭐 이런 동시에 접하는 구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 처음 때 돼요? 채용이 됐어? 아니 1코마, 2코마, 3을 지나면서 X축, Y축, XY평면, YZ평면, Z평면에 동시에 접하려면 걔는 중심이 1공간에 있지 않겠니? 다 양수인 공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된다. 봐봐. 여기가 지금 딱 1공간이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평면이에요? 그래. 음수로 바꾸라는 게? 자, 저쪽 공간으로 갈게요. 이쪽 공간에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잠깐만. 여기 지나는 저 구라고 했어봐. 여기 지나는 구라고 했으면 이미 여기 지금 X좌표를 항상 이게 앞뒤로 하잖아요. 그쵸? X좌표는 양수고 지금 Y좌표는 뭐든 거야? 이게 이 평면, 이 평면, 이 바닥 평면. 이게 공중에 뜬 지금 점이라고요. 이 점. 이 점이라고 하면은 Y는 음수고 X는 위로 앞으로 갔으니까 양수고 이 위로 갔으니까 Z도 양수지. 그러면 얘가 지금 양수 콤마 음수 콤마 양수라고요. 그치? 얘를 지나는 구여야 되는데 동시에 접하려고. 그럼 이렇게 구가 동시에 이렇게 접해야 되는데 여기 정도 있어야지 되지 않겠니? 중심이? 네. 그잖아. 그래서 중심도 어떻게 되겠어? 양수 콤마 음수 콤마 양수 나와야 된다고. 얘를 따라간다고. 돼요? 아니 이거 XY평면이라고 생각해봐. 여기 1콤마 2고요. 여기 중심 A콤마 A라고 한다면 아 당연히 양수겠지. 여긴 안 될 텐데 그치? 어?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됐고 근데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돼 있어 문제에서. 1콤마 2콤마 3을 지나니까 전국민이자라는 뭐야? 대입 하겠죠.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1-A의 제곱 더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뭐라고 쓸 수 있어? 3-A의 제곱은 뭐라고 되겠습니까? A제곱이니까 얘 전개하면 100방 2차 방정식 나올 거니까 A값 두 개 나올 거니까 접하는 구분 두 개 나온다고요. 최대. 됐죠? 그래가지고 얘 계산을 하면은요 A제곱, A제곱, A제곱이니까 3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11A 맞아? 땡큐. 변이 멋지.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1, 4, 9 이렇게 하면 몇이에요? 14. 아야. A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넘어가면은요 2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4는 0이라고 쓸 거고요. 2로 약분하면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아 뭐야 6A 플러스 7이라고 될 거고요. 얘 인수분해 안 해도 되죠. 어차피 6이랑 1로 될 텐데 모든 A값의 합이야 뭐야 7 6, 6, 3, 6, 6, 4, 7, 28 됐어요. 근데 뭐 구하래요 얘? 100서요?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니까 지금 이게 반지름값 아니에요? A가 반지름이잖아요. 절대값 A가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A의 합이잖아요. A의 합. A의 합이니까 인수분해는 안 되더라도 우리는 마이너스 A분의 B에 하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6이라고 할 수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됐죠? 자, 이거 좀 어렵게 나오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요. 따라왔어? 못 들었어? 아, 따라왔어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나오면은요 6이라고 하면 망하죠. 왜냐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면 A, A, A.
A, A, A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1, A1이 중심이 될 거고 두 번째 중심은 A2, A2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의 근을 A1, A2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면 이거 빼서 제곱할 거니까 A1 빼기 A2의 제곱이 몇 개 있는 거야? 세 개 있는 거잖아. 이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지금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된다면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답내면 되면 깔끔하게 안 되는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곱셈변형 공식 이용해갖고 A1 플러스 A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1 A2 이래갖고 근과계수의 관계 써서 해보면 돼요. 너무 빨랐어? 이 정도는 여러분한테 대기껌일 것 같은데? 괜찮은 거 맞죠? 그래갖고 이 문제의 유형은 두 가지가 나와요. 반지름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고 중심과 중심 사이에 뭐 나온다고요? 거리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뭐 나올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 정리 다 해줬다. 지금 이해 안 되는데 빨리 물어봐. 마지막 부분이요.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가 훨씬 이과한테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구하려면 곱셈 변형 공식인 얘를 이용해야 되는데 얘가 뭐냐면 A1 플러스 A2의 제곱 마이너스 4A1 A2라고 할 건데 얘를 띠리링 전개하면 얘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근과계수의 관계 합이니까 6 대입하시면 되고요. 곱은 7이니까 4, 7, 28. 7, 4, 28? 뭐 이거 하면 되는 거고 됐죠. 이렇게 원 위에 점 마이너스 1, 2, 3이 있는데요. 됐죠? 해도 되죠? 구의 근 한 접선에 대한 접점을 B라고 할 때 선분 AB의 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구예요. 이거 뭐라고 돼 있다고요? 구 이렇게 돼 있고요. 바깥에 점 1, 마이너스 1, 2, 3이 있대요. 어디 뭐 있다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 2, 3이 있대요. 여기까지 이해했음 못했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잠에서 뛰어났는데 우리 따라 집중을 못하네 다들. 봐, 뭐 접선을 그어야 되는데 뭘 그어야 된다고요? 접선을 그어야 된대요. 그럼 그때의 접점을 B라고 한대. 접선을 그을게요. 그럼 이렇게 접선이 그어질 거고 이렇게 접선이 그어질 거예요. 여기서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네. 그때 접점 얘를 B라고 한다고 얘 접점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B라고 한대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건 중3 때 이미 배웠어요. 됐죠? 괜찮은 거 맞지? 이 상태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은요. 접점을 B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는데 AB의 길이 구하여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거 길이 구하라는 거네요.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 내가 지금 구를 굳이 입체적으로 안 그리고 평면상으로 그렸어요.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됐죠? 구의 중요한 두 요소가 뭐예요? 중심과 반지름인데 중심 빠르게 찾겠습니다. 이거 반띵하면서 뽑았고 몇이야? 2, 반띵하면서 뽑았고 마이너스 3, 반띵하면서 뽑았고 3. 잘했어요. 반지름 제곱 현화 가자 그러면. 해봐. 왜 이렇게 빨라? 잠깐만 4 더하기 9 더하기 9 맞아? 네. 제곱 한 거야. 제곱. 어이구 이거 봐. 하나 너 나랑 할 제곱 맞아? 뭘 빼야 돼? 빼야지. 상수항을? 6을 빼야지. 4를 나눠야 되잖아. 4로 남는 거 아니야? 상수항을? 16분의 4 빼요.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도 맞았어? 아니 한 거야. 아니 그냥 중심 제곱 한다고 상수 빼놓고 산다. 맞아. 야 맞아요. 나도 알아. 4분의 5 맞지 않아요? 맞아. 4분의 5 4분의 A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 더하기 4분의 C제곱 마이너스 B가 아니 그거 4분의 5인데 아 그거를 그러니까 공식을 굳이 쓰자면 그래, 근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자고 얘 제곱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거 4, 9, 9죠 거기에 상수항 빼라고 그냥 알았지 제곱 상수항 빼세요 제곱하고 상수항 빼세요 집중하세요 그럼 얘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13에다가 9 더하면 몇이에요 22지 22에서 6 빼면 16이죠. 그럼 R제곱은 16이니까 R은 몇이에요? 4. 중요한 두 요소 다 구했습니다. 중심과 반지름. 그럼 중심은 몇 코마 몇이냐면 여기가 2 코마 마이너스 3 코마 3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반지름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행동. 중심이 보이고 원이 보이고 접선이 보이면 그렇죠. 접선을 긋는다. 접선에 수선을 긋는다. 이거 뭐야? 4, 9. 이거 뭐야? 4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됐죠?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약간의 그 이거는 좀 봤어야 돼. 이 정도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능력은 믿을게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야. 됐죠?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건 이거 아니야, 답? 그럼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면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거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됐죠? 그럼 이 길이만 구하면 되네? 그럼 루트 뭐라고 구할 수 있냐면 2에서 1 빼면 9라고 쓸 거고요. 제곱한 거야. 여기서 여기 빼면 5인데 제곱하면 25라고 쓸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면 0이네요. 그러면은 루트 34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게 몇이라고요? 루트 34.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루트 34에서 16 빼면 18. 루트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무 해맑게 18이라고. 루트 18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몇 번이에요? 3루트 2. 됐습니다.
되는 겸 아는 겸. 또 기본적인 거 지금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은 나도 힘들다. z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x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도형이라고 돼 있습니다. xy 평면이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9라는 게 있는데요. 9가 평면이랑 만나서 생기면 무조건 1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9가 생겼는데 얘가 평면이 하나 뚫고 지나가요. 그럼 평면이 하나 이렇게 딱 뚫고 지나가면 뭐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있다만큼 뭐가 나와요? 1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알고 느낌상 그냥 오시죠? 수박만 잘라봐도 알 텐데, 그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1이 나올 건데 못 구해. 다시요. 원이 나올 건데 이 원의 방정식 쉽게 못 구한다고. 다시 말할게요. 평면이 치고 지나가는 이 원 쉽게 못 구한다. 이 원 구해봐라고 하면 쉽게 못 구해. 나 쉽게 구한다고 해서 못 구한다고 했어. 못 구한다고. 쉽게 못 구한다고 했지. 근데 딱 세 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까지 하는 그 평면이 치고 지나가는 원들은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뭐가 치고 지나가는 거? 평면이. 평면이 치고 지나가는 거. 평면이 치고 지나가는 거. 그래가지고 XY 평면, YZ 평면 개념 정리 잘 해놓으세요. YZ 평면, 그 다음에 ZX 평면이 치고 지나가는 구는 쉽게 구한다, 못 구한다? 구한다. 구한다. 원이겠죠? 원이 나오는데 이 원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이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XY 평면의 또 다른 이름 지연아 뭐야? 방정식으로 말해, XY 평면. Z는 0이라고 했죠? Z는 0 넣으면 돼요. 알았죠? 뭐라고요? 얘는 뭐 넣으면 나온다고요? Z는 0 넣으면 되고요. 얘 마찬가지로 뭐는 0 넣으면 되겠어요? X는 X는 0 넣으면 될 거고 얘는 뭐 넣으면 되겠어요? Y는 0 넣으면 9, 원의 방정식이 다 튀어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무슨 평면이라고 했어 지금? XY 평면 아니야? 그러니까 Z에 뭐 넣어야 돼? 0. Z에 0 넣을게요. Z에 0 넣겠습니다. Z에 0 넣겠습니다. Z에 0을 넣으면 4는 20이라고 될 거예요. 여기까지 깔끔해? 네. 괜찮은 거 맞죠? 위에 왼쪽으로 넘겨.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6이라고 쓸 수 있고 중심은 2,3이고 반지름은 4인 1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둘레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지름은 4라고 되어 있으니까 8파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파이 알 정확합니다. 이렇게 봐볼게요. 했어? 현지야? 그렸는데 안 됐어? 자, 좌표가 모두 양수니까 역시 1공간에서의 얘기입니다. 알았죠? 뭐에서의 얘기라고요? 1공간에서의 얘기예요. 보면은요 그림이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여기 생겼는데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Z일 거예요. 됐죠? 근데 X축, Y축, Z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점 하나를 찍는데 뭐 위에서 찍어야 되냐면 정육면체 위에서 찍어야 돼. 뭐 위에서 찍어야 된다고요? 정육면체 위에서 찍어야 돼. 그래갖고 이거 하나만 그리는 연습을 좀만 해보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여기 위에서 찍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점 하나가 띡딱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걸 중심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중심이 A,A,A가 될 거예요. 역시나 축에 접하는 구도 앞에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 공간에도 있을 수도 있고 3공간, 4공간 다 있을 수도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이게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 것뿐이야. 그렇죠? 그거 갖고 함정 파놓기엔 너무 좀 그렇잖아요. 문제 내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래요. 됐죠? 여기까지. 근데 아까 전에는 평면에 접하는 구라서 이거를 반지름으로 했었잖아요. 평면에 접하는 거니까 이걸 반지름으로 했었잖아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이번엔 축에 접하니까 뭐에 접한다고요? 축에 접하니까 X축에 접하는 구는 이만큼을 반지름으로 할 거예요. 띵띵 이렇게 접하면서. 그리고 Y축에 접하면 Y축에 접하는 구는 이걸 반지름으로 할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아? 이게 잘 돼 있어야지 옆에 있는 수능 문제에 나왔던 19번을 잘 풀 수가 있을 거라고요. 알았죠? 여기 있는 얘가 띵띵 이렇게 접하고 있을 거라고요. 됐죠? 즉 얘를 접하는 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그리지 말고 정육면체로 해결해 보자고. 괜찮은 거 맞죠? 그러면 좌표가 A,A,A니까 얘는 우선 이렇게 생긴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은 거 맞죠? 이렇게 돼 있는데 반지름이 궁금하거든? 근데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길이 몇이에요? A, 그럼 이건 뭐예요? 루트 2, A. A 루트 2. 둘 다 맞아요. 이렇게 될 거니까 그거 제곱한 게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이 A제곱 아니겠어요? 됐죠? 그래갖고 이게 여러분 딱 지금 한 이 시점에 제 책상머리에 붙어있던 포스트잇이었습니다. 짜증나는 거야. 계속 그리기. 알았죠? 뭐에 접하는 구라고요? 축에 접하는 구.
딱 군대 가서 오니까 갔다 오니까 깔끔하게 까먹더라고. 잊어먹더라고. 군대 갔다 와도 안 잊어먹는 거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 뭐 이런 건 안 잊어먹던데. 됐죠? 근데 몇 코마 몇 수지나요? 아니네요. 왜 너가 지연해?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가 뭐라고 돼 있어요? 9파이? 9파이 맞습니까? 너야? 네. 9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하면 되죠.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거 뭐에다 뭐 넣자고요? Z가 0 넣자고요. 그리고 Z에다 0 대입하면은요, 0 대입하면서 쓸게요. 그럼 얘는 X-A에 뭐라고 쓸 수 있어? 제곱 더하기 Y-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의 제곱. Z에다 0 넣으면은요, 0 넣으면은 제곱하면 A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뭐라고 쓰겠습니까? 2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쵸? 그럼 이거 뭐 만나서 생기는 건 원땡이가 나왔네. 뭐가 나왔다고요? 원이 나왔습니다. 원. 원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의 반지름은 누구나 다 아는 뭐야? A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A라고 쓸 수 있겠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됐죠? 근데 원의 넓이가 무슨 파이래요? 9파이래. 그럼 A 제곱 파이가 뭐 나온 거야? 9파이가 나왔으니까 A는 몇이에요? 3 이렇게 되겠죠. A 양수예요. 양적 문제 나와요. A가 뭐다? 3이다. 근데 반지름의 길이 구하래요. 뭐의 길이 구하라고요? 반지름의 길이니까 3이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럼 3을 넣으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 값은 9이 18이라고 쓸 수 있죠. 그쵸? 이게 R제곱 값이니까 진짜 반지름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진짜 R은 3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기는 원의 반지름, 얘는 진짜 반지름. 괜찮습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됐죠? 그래갖고 9에 접하는, 아 뭐라는 거야, 축에 접하는 9 있잖아요. 이거 나오면 애들 되게 많이 들려요. 우리 반만 하더라도 벌써 절반 정도 못 맞췄잖아요. 알았죠? 그럼 이거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되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많이 접하지는 못하는.